만나서 반갑습니다. 준덕입니다. 아까 영상 찍었던 거 한번 다시 볼 건데, 꼭 숫자는 50이라는 숫자가 뭐 중요한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변곡점이 생기죠. 최고점을 찍었어요, 이때. 그러면 121 뒤에 한번 이거를 딱 맞춰보면 신기하게 딱 맞아요. 그쵸?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변곡이 생기겠네요. 지금 보면은 며칠 남았냐면, 요 이론으로 보면은, 요때, 변곡이 생기겠네요. 요때 언제냐면, 한번 볼게요. 한번, 현재 주가랑 기간을 보면은, 지금,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월요일날 변곡점이 생기려나? 그쵸? 이렇게, 윤회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대칭 이론.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미래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대칭 이론을 보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변곡점이 되겠네요. 그쵸? 이런 이론으로 보면. 이때 곧 변곡점이 생겼으니까, 여기서도 변곡점이 생길 것 같아요. 뭐 하루 정도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재미를 해봤고요. 우선 이거, 기준선 매매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기준선이 뭐냐면, 지금 요거예요. 기간 내 최고가, 최저가 나누기 2한 거예요. 근데 미드 페리어드가 지금 보면은 26일이잖아요. 그러면 26일 동안에 최고가, 최저가 그 나누기 2한 선이 요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기준선 위에 있죠. 기준선 위에 요 볼벤 상단 되어 있다. 이러면 매수 관점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매물대로 보면은 아마 여기가 이렇게 매물대가 많다는 소리는 매집 아니면 판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집을 하고 치고 나갔다. 그럼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매집했으면 팔아야겠죠. 세력도 뭐 매집을 왜 했겠어요? 팔려고 매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베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가를 깬다 하면 손절하고 아니면 들고 간다. 이런 식으로 들고 간 거고, 우선 세력이 있어야겠죠. 딱 보고 땡겨서 보는 거예요. 이게 매집을 했나 안 했나? 매집했네. 매집인가?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가를 상승시키고 뭐 개미 턴 건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올라가고 주가가 빠졌는데 여기서 횡보를 하네. 뭐지? 뭐지?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수 적기네.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 있는데 뭐 주가가 치고 나갔네. 뭘까? 개미한테 왜 수익을 줄까? 왜 본전을 왜 줄까? 여기 개미가 산 거면 개미한테 수익을 준 건데 왜 해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3부토건 이것도 보면은 지금 기준선 위로 올라왔죠. 올라가니까 힘이 좋아요.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볼벤 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매물대, 이게 매물대인데 여기에서 뭐 밀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쉽게 밀리는 그림이 아니죠. 그럼 이게 매집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개미가 아니라 매집인가,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리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딱 보고선 기준선 위에 탔으면 매집을 보는 거예요. 이게 매집인가 판 건가. 뭔가 거래량이 터졌네. 올라가고 있네. 개미턱인가? 한30% 정도 빠졌는데. 10배로 30% 빠졌는데. 월봉으로 보니까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네. 근데 10년 전이랑 20년 전이랑 비교하니까 이게 60만 원짜리였는데 완전 동전주가 300원짜리 돼버렸네. 이거 뭐지 뭐지. 99%가 하락했네.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게 판 건가? 300원에 사가지고 공매도 맞아 떨어진 거,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면은 기준선 돌파했던 것 자체가 최고가, 최저가의 평균이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는 숫자예요. 그리고 이게 동행성 지표예요. 저연선이랑 기준선은. 그래서 되게 의미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준선을 돌파하고 요그 자리를 지지해준다. 그러면 의미 있게 보는 거예요. 아, 세력인가? 요 매수세가 들어온 게 세력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통 저항선은 방향도 보지만 요 기준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밑에 있나 위에 있나. 위에 있으면 매도 관점이고 밑에 있으면 매도 관점. 그리고 전환선도 있어요. 전환선 보면은 전환선이 지표 겹치기 일목, 일목해서 지금 전환선만 써볼게요. 이거 칠로 해서 좀 진하게 검은색. 그래서
스케일 가격 하면 여기 전환선이죠. 전환선은 매매하는 방법이 요금 9일 동안에 최고가 최저가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선 자체가 5일이랑 10일을 가지고 장점만 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요 방향성도 의미 있고, 방향성이 지금 위를 향하고 있죠. 그러면 위로 가나 상승 추세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환선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9일 동안에 힘겨루기 해서 이긴 거예요. 최고가 최저가 평균이니까. 그래서 기준선 위에 있는데 전환선이 위를 향한다. 이러면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스닥 차트는 지금 밑에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볼벤이나 뭐 전환선 기준선 이용하면 돼요. 뭐 대충 알겠죠, 뭔진. 그리고 보통 고가놀이 하는데 이렇게 거량이 터져 있잖아요. 여기서 치고 나가면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게 매집으로 보는 거예요. 판 거는 매집인데 판 거는 밑에 빠진 건 주가. 근데 이렇게 매집을 해놓고 위로 치고 나간다. 아, 위로 가려고 하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고가놀이 패턴에서 뭐가 있을까요? 고가놀이 패턴 SNK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게다 개미가 할수 없는 움직임이에요. 이런 돌파갭, 이런 거 좋아하면 돼요. 돌파갭, 개미 절대 못해요. 돌파갭 하고 지지해주네. 전환선 위에서 노네. 뭐지 뭐지 이러는 거예요. 매수 관점. 볼벤도 타고 있네요. 그러면 개미가 아닌데 하는 거예요. 볼벤은 세력분이 못 타요. 왜냐면 요거 자체가 표지편차 2 넣고 이동평균선 20 넣었을 때한5% 이내로 여기 대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5%거나 뭐 자본금이 55%거나 뭐가 5% 안에 들어야지 여기 대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는 아니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돌파 갭, 점상 매집하는 건 진짜 강한 세력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거 개미 태우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강한 세력이고, 전환선 뭐 그렇게 이용하면 돼요. 뭐 밑에 있으면 매도 관점, 위에 있으면 매수 관점, 뭐 방향도 중요해요. 요 각도도 중요하고, 요 각도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죠. 지금 각도가 지금 예사롭지가 않아요. 45도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떨어진 것도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간 것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뭐지 지금 이게 세력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갭도 보면 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고가놀이 얘기하다 그랬죠. 왔다, 고가놀이. 고가놀이 여기서 거량 터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치고 나가면 매수하는 건데, 고가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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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이 얘는 다 위로 향했네요. 이거 말고 고가놀이 또뭐 있을까? 최근에 한국 BNC가 고가놀이 했었나? 고가놀이네요. 이거 보면은 이게 매집이죠. 그리고 치고 나갈 때 잡는 거예요. 기준선, 우선 기준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여기 안 깨면 깬 적이 없죠. 계속 들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고가놀이 했을 때 패턴이 두 개거든요. 상승한 패턴이 치고 나갔을 때, 캔들이 이렇게 치고 나갔을 때 상승한 거고, 아니면 이렇게 빠졌는데 올라간 경우는 여기 빠졌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가 줄어들면서 거량이 터진다, 지지가 된다 하면 올라가요. 패턴이 두 개, 고가놀이 패턴이 매물대가 이렇게 쌓였을 때 치고 나갈 때 매수 관점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매물대가 쌓였는데 밑으로 치고 나간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다, 지지가 된다 하면 위로 올라가요. 딱두 개밖에 없어요. 고가놀이에서 상승한 패턴 딱 이거밖에 없어요. 기간 조정하고 치고 나가는 거, 가격 조정하고 치고 나가는 거. 좀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네. 지금 여기 보니까 1% 뭐0% 이런데 여기는 5% 터져있죠. 여기가 지지가 되면 매집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 매집하고 치고 나가는 거죠. 여기서 매집하고 뭐 개미 털릴 수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감사합니다.